저 앞에 신호등이 직좌 신호네요. 네, 블박차 가다가 정상대로 갑니다. 아! 아이쿠! 어허, 언제 바뀌나요, 신호가? 신호가. 아유, 바뀌네요. 여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저 화살표가 5미터거든요? 그럼 요거 한 10미터 될까요? 약 10미터 될것 같네요. 그 앞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 10미터 되겠죠? 10미터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차가 생짜배기 신호위반에서 달려오는데요. 생짜배기 신호위반. 상대 차는 생짜배기 신호위반, 블박차는 황색불로 바뀌었습니다. 몇대 몇일까요? 그리고 블박차는 신호위반 사고일까요? 요거 대법원에서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브레이크 잡어! 무조건! 교차로가 막히든 말든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언제쯤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이때 잡아! 여기 멈췄다. 여기 멈출 수 있었다. 그럼 2차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러면 경찰은? 근데 여기 멈췄어야 되는데 왜더 가서 사고 났어? 경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그래요. 그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합니다. 결국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황색불 바뀌는 순간 급제동했으면 내 차가 어디에 멈출 수 있어야 되느냐? 그걸로 판단하는데요. 여기 제한속도가 얼마일까요? 제한속도 60이라네요. 아, 다행이다. 60, 60. 60이면요. 60이면 34m가 필요해요. 34m. 이때. 여기서부터 34m 재는 거예요. 내차 여기 있는 게 아니라요. 요거보다 한 3, 4m 뒤에 있어요. 한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34m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거리가 여기서부터 사고 지점까지가 이게 31m다 그러면 신호위반 아니에요. 근데 35m다 그 1m 전에 멈췄으면 차가 슝 깻잎 한 장짜리 지나갈 수 있어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더 갔어? 그 신호위반 사고야. 법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춘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모든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 참, 대법원 판결 때문에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한테 어떤 그 국회의원이 묻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고예요, 이런 사고. 이거 블박차 잘못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 어디 이걸 갖다가 신호위반 뭔가 그랬더니 대답을 대법관들이 검토하기 전에 재판 연구원들이 꼼꼼하게 검토한 것을 토대로 대법관들이 합의를 거쳐서 이제 판결한다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이번 사고는 네, 지금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금의 법원 판결의 태도에 따르면 이제 무조건 멈추라는 거예요. 61대, 시속 61대, 정지거리가 34m인데요. 아, 또는 그 당시 블박차가 만약에 50이었다. 그러면 26m. 최고로 높았을 때가 이제 제한속도입니다. 요거는 블박차의 신호위반이냐, 아니냐. 요것은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서 블박차의 속도를 측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 속도가 60보다 밑이었다 그러면 그 속도에서 정지거리. 만약에 60보다 빨랐다 그러면은 황색불이 켜지는 순간 블박차 위치에서 사고 지점까지가 61대 정지율이 34m. 그걸 넘느냐 안 넘느냐. 아, 이제는 앞으로 이제 황색불일 때마다요. 네, 줄자로 재야 돼요.